박재님, 생각과 감정을 따라 따로 볼 필요가 있을까요? 달라요, 둘이는. 감정은 생각 따라, 오감 따라 같이 굴러가며 바뀌고 있으니 생각이 증폭이 되는 거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갑자기 증폭이 돼요. 그게 본인 애고와 뭔가 이렇게 맞으면은 혼자 배시시 웃으면서 이렇게 기뻐지기도 하고, 옛날에 지나갔던 과거를 떠올리다가 괘씸한 생각이 들면은 갑자기 그 분노가, 괘씸한 놈 하면서 이렇게 분노가 증폭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지만은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생각은 더 미세하고 감정은 훨씬 더 드러납니다. 옆에 사람이 보기에도 생각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감정으로 드러낼 때는 확연하게 우리 눈에 보여요. 어떤 칼날을 띕니다, 칼날을. 그렇잖아요. 감정은 더 칼라가 있어요. 예, 생각은 칼라, 혼자 미세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잘 눈치 못 채, 남들이, 못 눈치 채죠. 예. 오감 따라 같이 굴러가며 바뀌고 있으니, 생각과 오감 사이에, 혼과 육을 잇는, 느낌입니다. 예. 혼의 작용을 생각이자 감정으로 보셔야죠. 이제 육의 작용, 이렇게, 육에서 이제 육근, 예, 감각기관 따라 이제 하는 게 이제 오감이고, 예. 안, 이, 비, 설, 신, 그죠? 예. 육근 따라서 이제 이런, 예. 그게 정보를 보고 듣고를 해줘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이든 감정이든 일으키는 거죠. 예. 그렇게 다 합쳐가지고 다 에고성.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까 에고잖아요. 나한테 어떻게 보였냐. 그걸 가지고 나한테 어떤 생각이 일고, 그 생각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증폭시키는지. 그래서 생각, 감정, 오감이 다 에고입니다라고 하죠, 이렇게. 오감은 단순 정보만 수용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시면은 유럽을 가시든 미주를 가시든 동남아를 가시든 간에 내가 보고 내가 가고 내 발로 가고 내가 듣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걸 붙여요. 붙이는 순간 에고가 돼요. 단순 감각기관이 있고, 거기에다가 내가 보고 내가 들으면 오감도 에고가 됩니다. 거기에 그때 내가 무슨 감정이었어? 그때 되게 어떤 생각이었어? 이걸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어쨌거나. 예,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증폭돼서 감정이 되는 겁니다. 세 개가 다 합쳐가지고 나한테 에고라고 하는 겁니다. 개체성. 예.